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정보, 논평과 기회 보도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양윤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일부 대북 지원 사업의 분배 감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한 8차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 시도해온 경제 분권화 대신 중앙 집권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한에 강타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 당국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조형물과 초상화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선 보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